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난번에 석류 씨앗을 채취해서 심었던 거가 이렇게 발화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슬아지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산앵두. 제가 산앵두 열매는 먹고 씨앗만 남겨놨던 게 있어요. 날짜도 보면 2022년 6월 20일. 이거를 심으려 하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자꾸 까먹어요. 석류 씨앗을 심듯이 요거는 좀 조금 됐고 얘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꽉 차가지고 물을 줬지만 그러니까 일단 원형 상토를 넣고 물을 뿌렸어요. 물을 주고 지난번에 석류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씨앗을 넣고 다시 원형 상태를 덮었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아서 덮기에는 빼든가 다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산행두가 여러 개 되니까 한뭐 7개 정도 그러니까 심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위에다 놓고 다시 위 덮고 물을 뿌리고 얘는 꼭꼭꼭 집어넣으려고요. 석류 씨앗이 발화하듯 우리 산앵두인 이슬아지도 발화하기를 바라면서 얘는 위로 덮어 씌우고요. 그리고 얘는 많으니까 꼭 누르는 걸로 하죠. 누르고 왜냐하면 원형 상토를 넣고 물을 뿌렸어요. 물을 주었어요. 위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해보죠. 뭐이 아이들이 씨앗의 2배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얘도 약간 넣고 워낙 좀덜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어서 제가 어쩌면 석류를 좀 빨리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좀더 놔뒀으면 더 많은 발화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상토를 조금 담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뿌린 거고요. 얘는 누른 건데 누른 거 위에 다시 상토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쟤네들 키웠듯이 또이 비닐에다 넣어야죠. 지퍼백에 약간의 구멍만 열어놓고요. 아이들이 또 발화되는 거를 지켜봐야죠. 산행도 또 발화 다음번에 소개해드릴게요. 석류가 발화했듯이 산행도도 발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